반갑습니다. 센스쟁이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통포도 측으로부터 빅터피치 향수를 제공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약 한 달 동안요 제가 이 빅터피치를 열심히 사용해 봤거든요. 기온이 높았을 때보다 확실히 요즘같이 좀 쌀쌀해지니까 훨씬 더 향이 좋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처음에 톰포드가 이 복숭아 향수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기대치가 여기 위에 있었거든요. 근데 딱 처음 뿌렸어. 그러니까 기대치가 사실 좀 내려가 그래프가 계속. 그런데 요즘에 또 계속 써보니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향수라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. 자, 톰포드라는 향수 하우스에서 만드는 이 복숭아는 어떤 느낌일까?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. 자, 개인적으로 각각의 향수 하우스들에서 느끼는 공통된 느낌,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정답은 없는 문제긴 하지만 저는 톰포드 패션이나 뭐 톰포드 향수는 좀 섹시한 분위기 혹은 좀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는 게 많았었다고 생각해요. 이번에 출시한 이 빅터피치 역시 여러 좀 에로티시즘적인 요소를 담은 듯 합니다. 자, 일전에 제가 복숭아 10개 향수를 찍은 적이 있었죠. 빅터피치 출시 전이었거든요. 만약에 그 영상에 제가 빅터피치를 넣을 수 있었더라면 섹시를 담은 복숭아 향수다 라고 했을 것 같아요. 자, 톰포드에서 중의적인 혹은 함의를 담은 것만 같은 네이밍을 향수에 여럿 붙여 왔었어요. 자, F, Fabulous, Rose Cherry, Rose Free, 그리고 이번 시장 빅터피치까지. 자, 이름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비터는 뭐 격렬한, 억울해하는 또는 뭐 쓴맛 이런 뜻이죠. 피치는 뭐 다 아시겠지만 복숭아입니다. 자, 합쳐보면 이제 쓴맛 나는 복숭아라는 뜻이죠. 네, 이름 그대로의 뭐 그런 느낌도 나긴 하는데 곰곰이 이름을 뜯어보면 말이죠. 정말 톰포드스럽게 상당히 좀 빡센 함의를 담은 것만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. 자, 바틀도 한번 보시면요. 이 향수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. 바틀이 너무 멋져요. 향수병 내부의 그 불투명한 컬러감과 외부 반투명의 그런 컬러감의 배치와 구조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색감도 기가 막히게 잘 뽑았네요. 자, 이제 향수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 자,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딱 뿌려보면 상당히 복잡한 향이 느껴집니다. 노트 구성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재료들이 쓰였는데 각 향료들, 각 재료들의 그 밸런스 하나하나가 정말 좋아요. 특히 락톤 계열 향료들과 헬리오트로프, 꼬냑 쪽, 이쪽 향료를 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꼬냑 향치랑 복숭아랑 섞이니까요. 좀 칵테일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감기약 시럽 같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. 자, 잘 만든 향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. 자, 그런데 특히 좀 초반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복숭아 향이랑 꽤 달랐던 부분이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. 자, 뿌리자마자 느껴지는 건 시트러스 계열이에요. 라임인가 했는데 노트에 보니까 블러드 오렌지가 있더라고요. 이 시트러스가요, 이 밀도 높은 복숭아의 단맛을 초반에 확 군침 돌게 해주더라고요. 시향 착향 전에 그냥 예상하기로는 달디단 복숭아를 연상했는데 뿌려보니까 저에게 좀 가루 같은 뿌연 또는 산산이 부서진 복숭아, 지디겨진 복숭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네요. 향료로 보자면요, 락톤 계열을 많이 쓴 게 느껴지고요. 연상되는 좀 이미지로 보자면 복숭아 음료수라든지 뭐 복숭아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감기약, 시럽 쪽이 떠오르고 또 그림이 또 떠오르더라고요. 미술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, 희미한 기억 속에 어떤 좀 뿌연 터치감이 있는 그런 복숭아 그림들 있죠. 예를 들면 뭐 인상주의 화가 모네의 복숭아라든지 모네 친구 마네가 그린 복숭아라든지 이런 뭔가 느낌의 그 터치감이 있는 복숭아 그림들이 떠오르더라고요. 자, 탑노트에 패시드 비뉴어 코드라는 게 쓰인 게 눈에 띄는데 이게 뭔지 좀 찾아봤거든요. 그러니까 늦여름 단 몇 주 동안만 수확되는 복숭아 종류인데 전문가들이 지구상 최고의 복숭아라고 하는 종류라고 합니다. 자, 어떤 맛인지 제가 사진만 봐도 궁금해지더라고요. 어쨌든 뭐 이 복숭아를 향유로 자체로 쓴 건 아니고 이 맛을, 이 향을 코드로, 그러니까 느낌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. 초반에 이 밀도 높은 가루 복숭아 느낌? 감기약 복숭아의 느낌과 블러드 오렌지의 그 결합을요, 카다멈이라는 향료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복숭아 향취를 쭉 앞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상당히 좀 재밌게 느낀 부분은 말이죠, 이름 그대로 비터, 뭐 쓴맛 같은 복숭아 느낌이 향수 트레일 끝날 때까지 계속 묻어나오는데 다양한 노트들과 또 지속적으로 섞여주고 있어요. 미들노트 쪽에서는요, 꼬냑향과 복숭아가 섞이더라고요. 그런데 뭐 부디한, 수량기가 지난 향기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밸런스, 줄타기를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이쪽 부분에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예거마이스터라는 술이 떠오르더라고요. 허브향, 약초향이 나면서 마시면 이제 끈적한 달콤한 맛을 주는 그런 술이거든요. 맛이나 향이 비슷하다
쌉싸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느낌, 뉘앙스가 그 쌉싸라게 다가오는 그 단맛의 느낌이 약간 또 약 같은 느낌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자, 피부에 안착할수록 저번 시간에 제가 우디 향수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합성 향유 캐시멀한 이 친구가 부드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크리미한 샌달우드와 연결고리를 만들어 줍니다. 역시나 이소이스포도 잘 느껴지네요. 약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다양한 노트가 쓰였고 좋은 재료를 넣은 건 알겠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향 트레이를 끌고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. 초반부터 느껴지는 헬리오트로프를 기반으로 한 복숭아 그 향취가 끝까지 지속되는데 얘가 너무 강해서 다른 노트들의 포인트들을 좀 잡아버리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. 자, 좋게 말하면 복숭아 향수에 대한 새로운 그리고 톰푸드만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좀 반대로 말하면요, 호불호께 세게 다가올 만한 복숭아 향기다. 가볍과 향취로 봤을 때 대중적이거나 접근하기 쉬운 복숭아 느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원래 애초에 대중성을 타겟팅 안 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. 자, 프라이빗 블렌드라는 라인이니까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, 시향 착향을 꼭 해보시고 피부에 꼭 뿌려보신 다음에 자신의 취향과 어떤 피부에 잘 어울리는지 체킹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요, 이 향수는 저에게 특히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꽤 다른 향수로 다가오더라고요. 좀 더울 땐 별로였는데요, 추워지니까 확실히 더 괜찮은 느낌이 있습니다. 자, 지속력은요, 대략 한 8시간, 한 10시간 정도 그 이상 계속 체킹이 되기도 하고요. 손등에 뿌렸을 때는요,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났는데도 난 적이 있습니다. 자, 바람에 역시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 향수입니다. 자, 정리하자면 말이죠, 지속력 정말 좋은 복숭아 향수를 찾고 계신다, 그렇다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특히 좀 부드럽고 달달한 향수 끝부분 잔향감이 꽤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. 자, 뿌려볼수록 매력이 느껴지는 꿈의 복숭아 향기다 라고 얘기를 붙이고 싶고요. 하지만 가격을 상쇄할 만큼 좋은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민이 좀 될 것 같긴 하네요. 오케이, 오늘도 영상 보시죠. 감사드리고요, 이상쌤